자, 이제 제 9장이 있습니다. 9장 시설 사배 시행 절차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어려운 상이죠. 그래서 제가 큰 틀에 판서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 난 다음에 책을 짚어가면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도로 공사할 때 사배 절차입니다. 절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기반 시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많이 있는 시설들 가운데에서 해당 도시가 설치를 해보자. 또 요것은 이제 정비를 해보자. 또요, 요것은 또요, 개량해보자. 개량해보자, 개량. 그래서 설치할 시설의 종류, 정비할 시설의 종류 등을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필요한 어떤 명칭을 정합니다. 명칭을 정하고 위치입니다. 노선도를 또 결정한다. 크기, 규모를 또 결정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 기관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이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 명칭과 위치와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발표 고시하겠죠? 고시하면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이 시설 가운데에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 해서 이렇게 명칭이 도시 계획 시설 이렇게 명칭. 딱 정해지면 이제 그것이 바로 도시와 군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이렇게 명칭이 붙는다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 시설 결정이 되어진 부지 토지는 이제 토지 보상을 하든 하지 않든 묻지 않고 새로운 어떤 건물의 건축 행위나 공작물 축조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빨리빨리 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이 되어진 날부터 2년 안에 무엇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시설 부지가 참 도시 내에서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동시에 못하니까 순서를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결정한다 해야 됩니다. 순서가 뭐냐? 그러니까 명칭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수립을 해줍니다. 해두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요 단계 보니까, 아, 3년 안에 빨리빨리 시행할 사업은 1단계에 포함이 되어진다. 3년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사업은요, 2단계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단계부터 해서, 사업을 시행할 자를 또 결정을 한다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뭘 하느냐 하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상세한 실시 계획을 또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인가받고 발표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를 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준공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받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해주면 사업은 끝이 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일단은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 1절 1번 보시면 단계별 집행입니다. 그럼 이 수립은 누가 하느냐면요. 수립입니다. 이 시설 결정은 말입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한다 할지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 전부 다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정권자는 잘 몰라요. 순서는 입안했던 자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말입니다. 입안했던 행정청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특광시장 군수가 이것을 단계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이 도지사가 입안한 것들은 직접 단계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 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자, 두 번째 관로 2번 보시면 이 단계 구분할 때 보시면 1단계에 포함이 되어지면 3년 안에 시행토로 간다. 2단계에 포함이 되어지면 3년 이후에 언제 할지 알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또 보시고요. 요것을 발표하면 그 사실을 발표 공고를 한다. 이렇게 끝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음 장더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 나왔죠. 시행자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말입니다. 원래 해당 그 도시에서 한다 해서 해당 특광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 시설 자체를 입안을 누가 했느냐? 입안권자가 도나 장관이다. 그러면요, 도나 장관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랍니다. 자, 또이 시설 설치할 곳이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다라면요,
요들 관계 특광 시장 군수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협의해서 보시면 시행자를 정하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시행자 결정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요. 해당 그 지역입니다. 도 안에 있는 시와 군 단위 토지이면 도지사가 또요. 시와 도에 걸치는 어떤 시설이면 해당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요들이 시행할 사람을 지정을 해준다 해서 발표 고시를 따게 해줍니다. 누가 하세요?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청이 합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접 하는 경우 외에는요. 시행할 사람을 지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한답니다. 직접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 외에는 시행할 사람을 정해서 시행토록 합니다. 이때 보시면 각종 어떤 기타 공공시행자 참 많습니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또 인천 화물공사 등 있어요. 요 공공자 등에서 시행토록 합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민자유치, 민간사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민자공사 많이 합니다. 민자도로공사 하죠. 합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민간 시행자가 지정을 받을 때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당신들 이런 중요한 돈잘 나오는 공익사업을 시행해주겠다 할때 먼저 가서 뭘 해와라 합니다. 해와라. 뭐냐 하니까 시설 지을 토지 부지입니다. 토지 부지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서 와야 되고 동시에 그 지역 마을의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야 시행자 정해준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붙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민간 시행자들의 시행자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요, 어떻게 해요? 소유해서 와라. 또그 지역 마을 주민 2분의 1의 동의받아오세요. 그래야 시행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보시고 나서 그다음입니다. 모든 시행자입니다. 모든 시행자가요. 실시 계획을 또다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작성한 요 실시 계획이 원안과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결정해 준거 있죠? 요 시설 결정해 준거 명칭, 특히 위치, 요 규모를 맞췄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돼요. 보아야 되니까요. 요 결정한 것을 인가 받습니다. 인가 누구냐면요.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 아닌 사업 시행자들일 때는요.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될수 있는 분이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아닌 기타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면 요 결정한 바대로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결정권자한테 보내어서 인가 신청이 되어 있다. 이들이 발표 고시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준 바와 같이 공사 계획이 나왔습니다라고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때입니다. 인가할 때 보시면 요들이 조건을 달고 조건부 조건 달고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건 나오면 신청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건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다시 조건에다 이행 담보입니다. 담보죄로서 요 이행 담보를 위해서 또 역시나 똑같이 이것도요.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행 보증금. 이때 이행 보증금 딱 나면 항상 공사비의 20% 이렇게 딱 나와야 되고요. 또 보증이라는 말딱 나면 항상 요 신계가 누구냐 하니까 민간 시행자. 민간 우리 시행자 일대 한해서만 조건을 부과할 때 이행 보증을 이렇게 합니다. 민간한테만 민간. 각기 공공이나 행정처는 아니고요. 여기 민간 시행자 일대 한해서만 조건부 이행 담보를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시고요. 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 검사 받습니다. 이때 검사도 최초로 결정한 바와 같이 공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검사도 보시면 국토 장관은 빠지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까지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SOI들이 공사 완료 공고해주면 테이프 커팅하고 나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해서 그 시행자 편이 이제 지금 보시면 이번에 1번, 2번, 3번 또 4번 보시면 이제 보시면 오른편에 딱 보세요. 아니죠? 3번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정리콕이라는 부분 보이죠? 밑에 가 보시면 민간 시행자들 일대 안에서 3분의 2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1분의 1 독립하다라는 말 보이네요. 해서 이제 시행자를 발표 지정에서 고시해준다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할 시행이죠. 큰 사업장이면 공구를 나눠서 1공구, 2공구 분할 시행 참 많이 합니다. 분할되어지면 분할되어진 공구별로 실시 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4번 또 보시고요.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27편에 이행 담보 나오죠. 항상요, 우리 공법상의 담보가 나오면요, 이행 보증금 나오면 항상 민간 개발자, 민간 시행자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토지의 수용 나왔죠. 이 말은 보시면 우리 요 사업의 모든 시행자입니다. 여기 행정청이 하든 또 기타 공공민간 하든 모든 사업 시행자 다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권을 다 줍니다. 수용권을 다 준다랍니다. 다수요. 수용권 발생 시기가 이제 문제 발생 시기가 문제냐. 수용권 발생 시기는 요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했을 때 수용권이 발생한다 해서 이때부터 공익 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공법은요. 항상 그 수용할 때 토지 보상 합의가 안 되면요. 요 보상금에 대해서 재결정 신청을 한다랍니다. 재결정 신청. 요 재결 신청은 원래 원칙은 사업 인정 일로부터 1년 안에 한다. 이거 원칙입니다. 그러면 재결할 때는 말입니다. 항상 상향 재결 금액을 올려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버티면 1년만 버티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합의를 안 합니다. 해서 해당 그 다른 특별법에 있는 1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시면 공법상에 우리가 재결 신청하면 해당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천천히 해서 7년, 8년 뒤에 해주겠다. 그때 가서 1.2배 받으시랍니까? 지금 우리가 제의하는 요 제안에 오케이 하겠습니까? 해서 그러면 7년 뒤에 1.2배보다 지금 요 금액을 받고 나서 대토받는 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해서 압박을 낳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제3절편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장 넘어가니까 이번에 국공유지 처분제 한번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 사업이 좀 지연된다. 지연됩니다. 지연되면요. 지연되어도 아직 토지 보상금 안 나왔다. 그럼 사적인 토지 이전은 항상 보시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토지가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는요. 보시면 뭐 보상금이 안 나와도 이전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국유지 공유지는 처분할 수가 없지만 사적인 토지는 항상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바로 이번에 있는 상입니다. 해서 보시고 다 통과하시고요. 제 10장 편은 전체가 다 볼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는 풀어보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도시개발법이란 법 제2편 갑니다. 2편 가겠습니다. 7판 다 줄게요. 도시개발법이란 제2판 2편이 나옵니다. 여섯 문제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아주 내용이 어렵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만 선별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법 제1장을 갑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이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큰 절차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큰 절차 있습니다. 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등장되어진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특정 정해져 있는 모든 곳이 아닙니다. 도시개발 구역이란 특정 장소를 딱 정하면 정한 요 장소 요 안에서 작게는 단지를 크게는요 시가지입니다. 큰 어떤 시가지 이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요 사업은 요 구역 안에서만 딱 합니다. 여기 아닌 곳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출발은요 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딱 정해야 거기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계획을 딱 정할 때 항상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장소를 딱 정할 때 인구 10만 명 수용하겠다. 목적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첫 번째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첫 번째 보시면 개괄적인 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요 계획을 딱 세우고 여기에 걸맞는 장소를 물색해서 두 번째 보시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장소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누가 이 사업을 하느냐 해서 사업의 시행할자를 또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행자가 되어오신 자들이 정해져 있는 요 개발 구역을 개발 계획에 맞게 이렇게 꾸미는 계획을 세운다 해서 보시면요. 실시 계획을 또 작성을 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착수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입니다. 목적을 세울 때부터 이쪽 땅은 수용해서 공사하겠다. 수용 방식이고요. 또 보시면 저쪽 땅은요. 환지에 산다. 환지 방식 구분해서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용과 환지 나뉘어서 준비를 딱 합니다. 그래서 착수 단계에서 자, 이제 수용 사업입니다. 수용 사업은요. 이렇게 조성되어진 그 꾸밀 그 이쁜 토지를 여기에 건물 지어서 건물 판다가 아닙니다. 수용사업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 건물을 원하는 자한테 땅을 팝니다. 그래서 조성되어진 토지를 어떻게 분양한다. 토지 분양, 토지 공급 계획을 또 작성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계획을 작성해서 이 토지 분양을 막 합니다. 해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한다 보면 됩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그쪽 지역에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권자가 공사 잘 되었습니다. 라고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이걸 해주면 이제 이미 선 분양받은 땅 주인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갑니다. 그런데 환지입니다. 환지는요, 조성이 되어진 요 토지들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뺀 토지 말고는 다 땅을 바꿔줍니다. 바꾼다. 환지합니다. 환지. 그래서 환지 사업은요, 조성되어진 토지에 대해서 계획대로 환지해준다. 바꿔준다. 랍니다. 환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환지 사업은 말입니다. 검사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공사 완료 공고란 것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 검사를 받는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요소가 바뀌는 것이죠.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 더 합니다. 뭐냐? 환지 땅이 바뀌었다. 땅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그 땅이 당신의 땅이 되었습니다라는 처분해 줍니다. 그래서 환지가 되었다. 당신 땅이 바뀌었다. 그 땅이 당신 땅이다라는 처분 요 사실을요. 공고를 합니다. 이걸까지 해주면 그 다음날 바뀐 그 땅이 자기 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 우리 개발 사업은 절차를 딱 보시면서 절차별로 해당되고 테마별로 한 가지씩 쟁점만 잡아내시면 여섯 문제에서 다섯 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1절 보시면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부터 나옵니다. 이제 출발이 제일 중요하시죠? 오죠? 5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지정할 것이냐? 첫 번째 보시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란 것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법은 아니지만 이 지정권자 위치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같은 자가입니다. 그래서 요 도시 개발 사업도 도시 관리 기획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도시 관리 기획의 결정권자가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매칭하시면 딱 맞습니다. 맞아. 해서 보시면요. 누가 하느냐? 보니까요. 지정권자. 원래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인구 50만 이상 살고 있는 바로 대도시시장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국토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를 보시니까 자,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해서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안될때 그렇다. 이렇게 두 번째 답다 봅니다. 중국이 긴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안될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이
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때 장관이 정한다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국가 계획과 관련이 될 때 그렇다. 이렇게 두 번째가 나옵니다. 긴급할 때 그렇다. 또 세 번째,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지고 누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다. 제안한다. 누구냐 하니까요. 공공기관의 장들이 제안하거나 두 번째는요.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제안할 때 그렇다랍니다. 이때요. 정부가 자금을 100% 다 출자하면 공공기관이고 정부에서 자금을 50% 이상 초과 출자하면 출연기관. 그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제안이 들어올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또 자 둘리상의 시도대에 걸치는 개발사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요 관계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자 정하는 협상을 합니다. 하는데 요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안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해서 보시면 요 두 문자 잘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시험에 잘 뜹니다. 중국이 긴급할 때 30만 원 빌리는 협상이 안 될 때 그렇다. 이렇게 해서 오른편에 보시면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장들의 요청이 또 있습니다. 예쁜 안경 또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요 시도지사 보이시죠?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누가 요청입니다. 요청을 해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냐면 이제 시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요청이 있을 때 이때 보시면 또 지정을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3번입니다. 이제 지정할 때의 조건이 또 많습니다. 조건 많은데 요즘은 아십시오. 지정할 때 조건이 있다 해서 지정할 때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개발사업, 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입니다.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것을 요한다 해서 꼭 요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도시 지역 안에서 개발 타운을 만들 때와 이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또 시골 농촌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들 관농장 도시 내에서는요. 적어도 개발 사업한다면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하다.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내에서도 주로 공장 짓는 목적 공업 지역 일대는요. 3만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규모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내에서도 보전 녹지는 개발하지 맙시다. 해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그 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는 1만 이상인데요. 공업지 3만 이상이다. 그런데 보전은 안 된다.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농자 시골 농촌 말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 내는 그 주변에 학교 등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시골 농촌 학교 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도시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개발 구역이 나올 수 있겠다고 제안을 또 크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보니까 그 장소에 가보니까요. 이미 초등학교의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있고 또 동시입니다. 동시에 4차선 이상 도로가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을 때는 많이 빼줍니다. 빼줘서 10만 이상만 되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이어두시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2번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러분은 통과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2입니다. 보시면 조건 가운데서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기 자연 녹지라든지 또는요 생산 녹지라든지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요 개발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한다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지역은요 예정되어져 있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어디에서 가니까요 도시 기본 계획이나 또는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상위계획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런 장소 내에서만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예. 하지만 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연녹지 요 장소하고요 그 다음에 비도시 가운데에서도 계획관리지요 요 두 장소는 원래입니다. 원래 보시면 자연녹지라든지 또는 요 비도시에서 계획관리이란 요 장소는 원래부터가 용도지역의 어미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두 지역은요 요런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도 정할 수 있다.
있다란 말도 보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가보시면, 그럼 3번, 나이는 3번입니다.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보시면 취락지구, 또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지구 단위 개구역입니다. 자,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때는 위에 있는 면적 요건, 모든 면적 요건도 또 개발 예정 요건도 다 무시한다. 필요 없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위치, 면적 안 따지고 정할 수 있다. 취계 지국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특수한 구역의 지정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오른편입니다. 분할 되죠. 분할. 요 개발 사업도 보시면 요 큰 사업장일 때 쪼개어서 분할해서 시행각기 별도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연접되어진 개발 구역 묶어서 함께 하기도 한다랍니다. 여기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분할되어 나갈 그 구역의 최소 면적은 1만 조미터 이상, 최소한 개발 구역의 면적 요건을 갖추어라. 이 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필요 없습니다. 해서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정리콕에 큰 어떤 빨간 박스가 많이 보이지만 제1번의 1번만 딱 보세요. 분할되어 나갈 각 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말 보이시죠. 이것만 택하시고 딴 건 몽땅 무시하시고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제2절편 갑니다. 2절편. 이제 우리 개발구역의 지정편을 배우셨습니다. 배우셨고요. 그럼 개발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요 계획에 맞는 장소를 무식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구역이 나오기 위해서 그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 이것을 수립해서 이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 개발 계획의 수립입니다. 요거하고요. 구역적인 같이 한다 보면 됩니다. 같이 한다. 그래서 원래 요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개발 계획의 첫 번째 수립은 누가 하느냐 보시면 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두 번째입니다. 수립한 시기 언제냐가 또 중요합니다. 보시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합니다. 보세요. 지정하려면 세운다. 뭡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순서 아닙니까? 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세운다. 먼저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바로 2번입니다. 2번 딱 보이네요. 정리콕 바로 위에 있는 2번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것이 바뀝니다. 왜? 개발계획을 먼저 세우면 투기가 형성이 됩니다. 투기. 이걸 막기 위해서. 요 순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요,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개발 계획을 그 뒤에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별표 딱 하세요. 그래서 어떤 곳은 먼저 장소를 발표해서 투기를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정리 콕 보이죠? 이건 보시면 잘 뜹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십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 좀 그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산 녹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보전 녹지는 우리가 개발을 못한다 했습니다. 안 된다. 빼버리고요. 자연과 생산. 근데 생산입니다. 생산 녹지는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니까 요 생산 녹지를 키울 때는 전체 구역 토지에서 30% 이하가 되게 한다라는 약속을 또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도시 외 장소죠. 비도시, 관농자, 비도시에 개발할 때에 보시면 장소를 먼저 정할 수 있다 나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자, 그 토지 일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주상공업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그 토지 면적이 전체 구역에서 30% 이하가 될 때는 아닌 곳이 더 많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기 개발계획 공모입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한다. 공개 모집한다. 공모 개발할 때는요, 장소를 줘야 공개 모집할 수 있으니까 장소를 먼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요 경우는 구역지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 중요한 곳이니까 꼭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3번 가보세요. 수립한 개발계획은 당연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또는요,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또 좀, 4번이 중요한 4번. 요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먼저, 세울 때부터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수용으로 가자. 또요 환지하자.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 계획을 딱 수립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입니다. 수용하자. 뺏어갑니다. 환지하자. 바꿔줍니다. 바꾸어줄 때는요, 바꿈을 당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싫다면 못합니다. 못해. 못하니까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입니다. 먼저,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못합니다. 못해요. 이때 보니까요, 동의하니까 해당 그 필요한 장소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뿐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의 2분의 1 각기 동의 얻어야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보십시오. 4번이 있습니다.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개발 계획에 포함될 네 번째입니다.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 많죠?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포함을 하면 좋겠지만 다 포함을 못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 보시면 또 포함을 할게참 많습니다. 참 많아. 그런데 모든 상황을 다 동시에 포함을 못 합니다. 못 해. 해서 보시면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은 구역입니다. 원래 원칙은요, 요 구역을 정하기 전에 먼저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 내용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장소를 정한 다음에 요청 가서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때 보시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보시면 잘 뜹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시면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근데 그냥 14에서 17번입니다. 그래서 14에서 17번 보시면 14번에서 다 보시면 뭡니까? 박 써볼게요. 박. 그 다음에 15번 씁니다. 수입니다. 수. 또 16번입니다. 보시면 세입니다. 세. 17번입니다. 보시면 단입니다. 단. 박수세단. 박수세단입니다. 박수세단. 자, 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설치 비용 부담금.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수용 사업이면 수용 대상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수용 사용 대상 토지 등에 관한 세부 목록. 이것도 구역 정해지면 알수 있다. 또 보호받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보호받는 세입자의 어떤 각종 범위도 구역 확정되어 알수 있다. 그 다음에 구역이 확정되어야 순차적으로 단계적 사업 추진할 수 있다 해서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들은 구역이 확정되어야 단계 구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박수 세단 구역 밖에 설치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계획,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은 구역이 확정되어야 알수 있는 사항 네 가지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요건 보이시죠? 2번입니다. 괄호 2번에 1번. 보시면 항상요, 모든 계획들은, 하위 계획들은요, 상위 계획에 맞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 개발 계획이요. 요 개발 계획은 무엇이냐? 라니까 바로 요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 상위계 뭐겠습니까? 도시 기본 계획 또는 요 광역 도시 계획 여기에 맞도록 세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3번입니다. 해당 그 장소의 면적이 100평, 100만 평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토지가 나오면 요 안에서 각종 어떤 먹고 자고 배우고 벌고 쓰고 다할수 있는 바로 복합 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330만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또 넘어가십니다. 절차 나오네요. 자, 우리 개발, 우리 구역의 지정 절차. 이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하세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괄호 4번, 괄호 4번. 괄호 4번 가보시면, 괄호 4번 가보시면 이제 구역의 해제입니다. 구역의 해제.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도요. 자, 어떠할 때는 말입니다. 어떠할 때는 요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개발 구역을 정했지만 또 어떠할 때는요, 요 구역을 해제하기도 한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역이 이제 없던 것으로 해제하기도 한다. 이것도
시험에 즐겨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요 순서입니다. 순서. 일단 첫 번째 원칙적으로 개발 계획 딱 세워주고 난 다음에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나옵니다. 시행령.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요 시행령이 되어진 자들이 그 다음에 뭐죠? 실시기입니다. 실시계. 요 실시 계획에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요. 시행령은요. 요 인가 신청, 인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1로부터 3년 기여도 실시 계획에 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다라면 3년 되는 날그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을 실효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발표한 요 장소에 대해서 그 뒤에 시행자 측에서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 신청을 못하고 있다. 3년 되어도 다음 날 자동 해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번째는 개발 구역을 자, 어떨 때는 보니까요. 어떨 때는 보니까 개발 구역 지정을 먼저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개발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개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이 개발 구역 지정할 때부터 행위조항 발생합니다. 해서 2년 안에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도 수립을 못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구역 지정 실험입니다. 해제입니다. 그다음에 개발기 나왔다랍니다. 나왔으면 다시 실시계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역시 3년 줍니다. 못하면 또그 다음날 해제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을 먼저 할 때는 이 구역 지정이 되어진 순간부터 개발계획 수립의 시간 2년 준다. 못하면 다음날. 요 계획이 나왔다. 3년 되어도 실시계 인가 신청을 못한다. 다음날 각기 해제된다는 것이 밑에 박스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있는 박스 틀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이제 오른편에 가시면 제2장이 나옵니다. 2장에 제1절 나오네요. 2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시행자가 뒤에 나옵니다. 시행자 나오죠. 자, 시행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요 시행자는 말입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들이 시행자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참 많습니다. 보시면 우선 공공시행자 또는요, 민간시행자.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건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요 지정할 때 보시면 전부 환지입니다. 전부. 요 구역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환지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요. 이럴 때는 보시면 요 중에서도 보시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 또는요. 이들이 설립한 도시개발 조합을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역 전부입니다. 구역 전부가 환지, 일부 환지 아닙니다. 전부 환지 방식 1단에서는요. 여기 토지 소유자 또는요. 이들이 설립한 도시개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첫 번째 나와 있죠. 첫 번째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3의 토지 소유자나 또는 4의 조합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보시고요.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관로 2번 딱 보세요. 한장 넘어가시면 이제 2번 딱 보입니다. 2번을 보십니다. 보시면 이제 2번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사나 조합이 된다. 같이 원칙인데 여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전부 환지를 할지라도 이 경우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나 신탁회사를 정할 수가 있다란 말도 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어떠할 때는 보시면 지토지신해서 보시면 정할 수 있다. 이 말도 보입니다. 보여요? 그렇죠? 자, 그 사이가 그 정리콕 보세요. 정리콕 보시면 이말 보입니다. 자, 개발계획을 세울 때죠. 개발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전부 환지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입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 동시에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필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다 환지 방식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동의를 했더랍니다. 했어. 그런데 이때 개발 세울 때 동의했는데 이때부터 1년, 1년, 1년이 딱 되어도요. 1년 되어도. 자, 시행자 신청자 1년 되어도 이들이 시행자 신청, 시행자 신청하여 요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세울 때 동의했더라는데 이때부터 1년 되어도
요 구역지정 1로부터 시행자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마음이 없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난 날로부터 1년 되어도 시행자 신청을 못할 때 그때 시행권을 지방자치단체장 등한테 줄 수가 있다. 전부 환지를 할지라도. 이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 코기에서 박스를 해보십니다. 그 이하 부분들은 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 갑니다. 이제 5번에 이런 말 보이죠? 개발 구역 중에 제한이라는 말을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야기입니다. 자, 제한도 할수 있다. 개발 구역에 지정해 제한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 시, 도지사, 대도시가 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장관한테 보니까 누가요? 해달라, 누가 요청도 할수 있고, 누가 제안도 할수 있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청은 누구였죠? 요청은 딱 보니까요. 자, 중앙행정기관장들은 구역지정을 요청을 할수 있다. 또 제안 보니까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 가지고 공공과 정부 출연기관장들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청한테, 중앙국청한테 요청과 제안을 이렇게 나누어서 할수 있다. 보았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시도지사 등한테도 아까 보았습니다. 특히 보시면 요 시도지사한테 보니까요, 누가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가 본 적이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 누구냐? 시군구청에서 요청할 수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또요, 요 요청을 해달라고 시군구청한테 누가 또 구역지정 제안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제안이 가능합니다. 누구냐면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보시면 참 많습니다. 많지만요. 그런데 다시 누군 또 못한다랍니다. 누구냐 하니까 국가는 못한다, 지방자치도 못한다, 조합도 못한다랍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국가는 직접 요청 제안 직접 다 정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지방도 보시면 직접 지정 요청 다 하셨으면 제안이 필요가 없어요. 또 주합은 아직 없습니다. 주합은요, 구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주합이 나옵니다. 또 구역 아직 안 되겠죠. 주합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국지 주합을 제외한다랍니다. 그런데 요 제안할 때 보시면 막 제안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에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 받아야 제안이 가능하다까지 이제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또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니까 이제 조합이란 표현 나오죠. 항상 우리가 시행자 표현 조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조합이란 요것이 딱 보입니다. 참 중요한 상입니다. 중요한 상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항상 정리해 두세요. 또 조합인 조합이란 말딱 나오면 절대 수용사업은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수용사업은 못해요. 항상 조합 나오면 항상 전부입니다. 요 사업장 전부가 환지 방식할 때만 나옵니다. 절대 수용 못 나오고 요 사업장 전체가 환지할 때만 조합이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요 조합 설립할 때 보시면 요건을 갖추고 설립인가를 받는다랍니다. 인가 받아요. 근데 요 설립인가는 말입니다. 보시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한테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만 받으면 활동을 못해요. 인가를 받으면 다시 이때부터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기를 해야 그때부터 활동할 수 있는 바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해야 그때부터 성립되었다 해서 이때부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고요. 그래서 이 조합은요, 바로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없는 조항이 필요하면 민법의 사단법인 조항을 준용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인가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해서 보면 자, 일단은 구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7명 이상이 딱 모여서 조합 정관이 될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또 다시 주민들 동의를 받는다. 이게 동의 뭐냐? 이 동의가 바로 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참 중요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요 구역 안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걸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가를 딱 내어주죠. 그럼 인가 되어주면 요 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 랍니다.
형당이 보시면 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데만 조합원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동의와 관계없이 요 정해진 구역 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면 다 조합원이 됩니다. 싫든 좋든요. 그래서 딱 되어지면 이제 싫든 좋든 각종 어떤 권리가 발생하고요. 또 싫든 좋든 업무가 부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권리가 무엇이고 업무가 무엇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 딱 보시면요. 자, 평등한 이제 토지 면적 불문하고 평등한 어결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또 어결을 부여합니다. 반면 싫다 해도 당신들 조합의 각종 어떤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부담과 딱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내, 안 냅니다. 그러면요, 관할 시군구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징수한 금액 4%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서 임원들도 선출합니다. 임원하면 조합장 1명, 그 다음에 이사 또 감사했습니다. 이때 이사 감사는 그들 정관에서 정한다랍니다. 정관에 있는 명수라든지 조건을 부여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임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이 또 많아요. 보시면 일단은 뭐 애들이죠. 애들 미성년자 당연히 안 됩니다. 피파죠. 피성년 후견자, 피한자 후견자, 또 파산 선고받으신 분들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피피파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자 등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를 받고 나서 집행 종료 면제 2년 아직 안 되신 분들 임원이 될 수 없다 하고요. 또 각종 형의 집행 유예 중인자 분들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요, 임원들이 여기에 딱 해당이 딱 되었더라면요. 그럴 때는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고요. 또 전체 조합원의 수가 50명 이상이 될 때는요, 전체 조합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아무 상관 아닙니다. 그런데 두게 되면요, 요 대회에서는 전체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일부 대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행하지 못하는 금지 항목을 치면 참 잘 뜹니다. 잘 떠요. 그래서 보시면 정관의 개정상 대행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개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요거 대행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환지 계획, 요 환지 계획의 수립과 변경 대행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과 해임, 요거 대행하지 못합니다. 조합의 합병과 해산, 합병과 조합의 해산, 요것도 대행하지 못한다. 해서 정계환 임합해서 대행 금지장 모시면 참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에 보시면 일단은요, 자, 우리 3번 조합편의 설립인가 딱 나와있죠. 동의 요건 또 정관 작성 등 요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조합원 등 해서 있죠. 당연히 조합원은 해당 그 토지 소유자 중에서 뽑습니다. 맞고요. 임원들 보시면 겸직 검증이 있습니다. 자, 또 지금 한정치산장 우리 검치산자란 명칭이 바뀌었죠. 지금은요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 한정치산장, 그러니까 피한정, 또 검치산자가 피성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그 다음에 파산자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참고하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 딱 되어지면 4번처럼 당연하게 상실한다 보이네요. 그 다음날 상실한다 보입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기타 사항들 참 많이 보이죠. 뭐 이것도 제가 좀 판세해 놓은 건 딱 보시고 다 우리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조합원의 경비 부담은 보이죠. 경비 아까 했지만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싫든 좋든 권리와 업무가 나온다. 권리는 평등한 어결권이 발생하고요. 업무는 비용 부담 업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보시고요. 자, 기타 사항들은 이제 다 통과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위탁을 어리하면
4%. 민간에서 어리하면 4%를 떼어줍니다. 그런데 공공간은 2% 떼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볼게요. 그때 보시고. 자, 이제 제4번에 자, 실시 계획의 작성입니다. 이 나오네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